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약 8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특히 차량 공유 서비스가 늘면서 관련 보험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. 정유림 기자입니다. 차량 한 대가 교차로에 접어들면서 좌회전을 합니다. 그 순간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차량을 들이받습니다. 미성년자 배달 직원 A씨 등 10여 명이 다른 배달 직원 업주와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겁니다. 이들은 총 90건의 고의 사고를 낸 뒤 5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 사기 금액은 약 8천억 원.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전년도보다 680억 원 증가했습니다. 다만 적발 인원은 줄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8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 금감원은 특히 이륜차 보험 사기를 비롯해 최근 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보험 사기 등이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. 학교 선후배 사이인 혐의자 77명이 렌터카로 110차례 넘게 고의 사고를 내고 8억 원을 가로챘는가 하면 보험 설계사가 사고를 주도해 사기를 친 사례도 포착됐습니다. 금감원은 최근 보험 사기가 점차 지능화, 조직화되고 있다며 보험 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금감원은 보험 사기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큰 폐해를 초래하는 만큼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발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. KTV 정유리입니다.